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지갑 해킹 방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해킹당한 자산을 다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지갑 해킹 사례와 방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캠 피싱입니다. 공식 웹사이트나 D앱과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해 사용자들의 프라이빗 키나 시드 문구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X, 디스코드, 이메일 등으로 유명 프로젝트 팀원을 사칭해 가짜 에어드랍이나 이벤트 링크를 전송해 유저가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자산을 탈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BAYC 공식 인스타그램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싱 사이트 URL을 공유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의 NFT를 탈취했고 이때 도난당한 NFT는 총 91개로 당시 시세로 280만 달러, 약 35억 원 이상의 규모였습니다. 피싱 공격을 방지하려면 공식 웹사이트 URL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접속하는 것을 권장하며 X, 디스코드 등을 통해 직원을 사칭하여 공유되는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승인 피싱입니다. 해커가 만든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에 지갑 승인을 하면서 자산이 자동으로 탈취되는 피싱 방법으로 토큰이나 NFT를 클레임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자산을 해커에게 전송하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대표 사례로 2023년 스테이크닷컴 사이트를 해킹해 고객들이 피싱 스마트 컨트랙트에 승인하게 자산을 자동 이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22년 유니스왑 V3를 해킹하여 7,5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승인 전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본인의 지갑에 승인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빗 키 또는 시드 문구 유출입니다. 해커가 오픈 소프트웨어를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거나 스크린 공유로 시드 문구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고 사용자가 시드 문구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고 실수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2021년 메타마스크 사용자가 프라이빗 키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다가 해킹당해 250이더를 도난당한 사건과 2022년 솔라나 기반의 슬로프 지갑이 고객들의 시드 문구를 내부적으로 저장했다가 해킹으로 인해 8,000개 이상의 지갑에서 모든 자산이 탈취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드 문구나 프라이빗 키는 꼭 종이에 적어 아날로그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며 레저나 트레저와 같이 멀티 팩터 인증 사용 및 보안이 강화된 하드웨어 월렛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과 디스코드 봇 해킹입니다. 가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공식 사이트로 위장해 악성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지갑 정보를 탈취하고 디스코드 서버를 해킹하여 봇을 통해 가짜 민팅 링크나 피싱 메시지를 보내는 피싱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디스코드 봇을 통해 가짜 오픈씨의 민팅 페이지 링크가 공유되어 접속한 고객의 자산을 탈취한 사례와 2022년 가짜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수천 개의 프라이빗 키가 유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싱을 방지하려면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은 공식 사이트의 확장 프로그램 외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디스코드 DM을 차단하고 2차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지만 개인 보안이 취약하면 언제든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조치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